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은 아 나도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또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을 잡으면 이렇게 네. 잡잖아요. 네. 그러면은 밥 먹으면 이렇게 먹잖아요. 네. 근데 저는 탁구 스윙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부모님이 나 진짜 너무 테놀드 스타일로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제가 그만큼 탁구가 좋았나 봐요. 어떤 목표를 제가 목표를 설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탁구하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16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16살은 제가 가장 꿈을 꿨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1살 때 나는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 근데 선배들은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가 한번 했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연소, 네. 뭐든지 최연소, 최연소 국가대표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저는 가지고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살에 최연소 국가대표가 저는 됐습니다.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진짜 제가 신문에 난 거는 진짜 제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신문에 국가대표, 최연소 국가대표 유남규 발탁해서 딱 나는데 제가 신문에 나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아, 그게 전국 규모의 신문에 신문에 났습니까? 났어요. 그래서 이야. 너무 내가 그걸 오래가지고 네. 집에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요. 네. 야, 나는 이제 첫째 꿈은 이렇구나. 국가대표. 그러면은 뭐야?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세계 챔피언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또 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첫 태극마크 달고 국가대표 시합을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건 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첫 대회가 북한하고 시합이었던 거예요. 네. 북한 선수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10번 하면은 한 7, 8번을 북한한테 쳐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북한한테 치면 굉장히 이슈가 됐고 진짜 충격이 한 1년 갑니다. 선수가 지면. 그래서 선배들께서 이제 북한하고 하기 싫어하는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시합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시합을 안 하려고 그러면 선수 누구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야, 전부 다 이렇게 다 피하면 어떻게 하니? 막 이제 화를 내시고 계실 때 저는 이제 어린아이, 이게 자신감 무엇 때 내가 왜 손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설마 손드셨습니까? 아, 감독님, 제가 할게요. 어린아이. 아니, 선생님, 제가 할게요. 뭐 그러니까. 어? 그래, 어, 알았어. 야, 그래도 우리가 남북대 막 설명하고 있는데, 아, 그냥 나 그냥 지나간 소리겠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돼서, 뭐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남기 1번 준비해 이러길래, 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화장실 가서, 막 그때 9월달에 파키스탄에 있었는데 굉장히 더웠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찬물로 막 세수하고 막 하고 있는데, 북한 선수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근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보던 그 선수인 거예요. 아. 비디오에서 봤던 선수. 눈이 찢어져지고 화이팅이 굉장히 강한 북한 선수인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딱 서가지고 눈 안 마주쳐가지고 제가 그때 눈이 컸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딱 두 번째 변기에 딱 쳐다보면 동무가 유남결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러니까 잘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압박감이 맞는 거예요. 그때 저는 벌써 기가 죽었어요, 그때. 하긴 중3인 고1인데 그럴 법도 하죠. 나가가지고 딱 순간 놀란 게 딱 나가니까요. 그 관중들이 반반씩 나눠서 조청년 민단, 이렇게 온 거예요. 아이고야. 국기를 들고 이쪽 반. 그러니까 공이 그때도 저희들이 한 5시간 했던 것 같아요, 시합은. 네. 공 하나 이기면 저기서 와! 지면 또 와! 하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딱 다 갔는데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뭐 어떻게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경기는 비슷하게 졌어요, 제가. 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선배들이 말했던 1년짜리 충격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 순간 화장실에서 너무 많이 울었고요. 그리고 호텔 방에 가가지고 하루 좀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면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너무너무 자만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아직까지 나는 멀었구나. 나는 비디오를 보고 북한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가 교만했구나. 아직까지 내가 이렇게 훈련 새벽에 일어나고 열심히 했던 것도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해서 제가 다시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그때